해리한테도 마찬가지인데 말해주고 싶은 게 영어 공부를 할 때는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요. 뭔가를 이렇게 동시에 좀 해야 될게 있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뭐 하고 있냐면 문장을 익히고 있는데 뭐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문장을 말하려고 그러면 뭐를 알아야지 문장이 만들어지냐면 단어를 알아야지 문장이 되는 거야. 해리가 지금 약점을 보이는 게 단어 익히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문장이 자꾸, 단어를 모르니까 문장이 자꾸 막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번에 어떤 숙제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내가 도와줄 수 있다부터 만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I. 그렇죠. I 그다음 뭐? Can. 이게 누가다죠? 나는 누가 내가 뭐 한다 도와줄 수 있다. 세 가지 중에서 양념씨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양념씨 뒤에 뭐뭐 다 하다시면 뭐 그냥 쓰면 되고 하다시가 아니면 비동사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돕다라는 말이 있는지 지금 선생님이 묻고 있는 거죠. 도와주다라는 말 있나요? 도와주다, 나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할때 쓰는데요. 그렇죠. help죠. help.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가 뭐예요? I can help. 도와줄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를 만들었죠. 내가 도울 수 있다? I can help.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Can I help? 되겠고요. 그러면 문장 완성.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How로 시작하자. How? How can I help? 너. 그래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만들었다가 묻는 말로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양념식 can이 들어간 표현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가 뭐라고요? How can I help you? 자, help 같은 하다시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I can help, can I help?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해리가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실력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이에요. 자, I can look for.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look for의 뜻이 뭐라고 선생님 설명하던가요? 찾다라 그랬죠. 찾다. 그 중에 look이 무슨 시다? 하다시란 얘기했어요. 자, 지금 해리가 만든 I can look for는 look for가 찾다잖아. can이 무슨 뜻이야? I can swim. 그럼 이거 can look for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뜻이 아니고요. I can look for는 무슨 뜻이 돼요?
이런 뜻이에요. 난 찾을 수 있어. I can look for. 됐습니까? 자, 나는 찾을 수 있다를 만든 게 아니고, 나는 찾고 있는 중이다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I can look for는 아닌 것 같고요. 오케이,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야죠. 자, 찾고 있는 중이다. 자, 찾다, look for. 됐습니까? 찾다를 look이 하다 씌었으니까 looking for 하면, look for는 찾다였는데 looking for의 뜻은 무슨 뜻이 됐다? 무슨 시다?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건 어떤 시? 어떤 시를 하다 시 하고 싶으면, 나는 찾는 중이다 만들고 싶으면, I am looking for. 달리다가 뭐예요? 달리다. run. 그러면 나는 달리는 중이다. I am running. 달리다가 달리는 중인 됐으니까, 어떤 됐으니까,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어떤 됐으니까, 앞에 비동사 넣어야지, 달리는 중이다가 된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벌써 다 했어? 응? 뭐 배웠어요? 어? 웅얼웅얼 하면 선생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배웠어요? 뭐 합시다. 이런 거 배웠죠. 그걸 보고 제안하는 거라 그래요. 뭐뭐 합시다. 우리 뭐뭐 하자. 우리 만들자 하고 싶으면 뭐래요? 그렇죠. Let's make.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우리 가자 하고 싶으면? 가다라는 말이 뭐죠? 그럼 우리 가자 하고 싶으면 Let's go. 우리 놀자. 그렇죠. 그런 거 배웠어요. 자, 오케이. 자, 해리.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만 합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자, 새로비 B하고 D도 헷갈리는구나. 네가 한글 뜻쓴건몇개 맞았는데 영어 보고 한글 뜻 쓰는 거야 뭐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공부했으면? 응? 그리고 한글 뜻 보고 영어 쓰는 거는 몇개 맞은 것 같아? 한개 맞았어요. 열 문제 중에. 알겠습니다. 새로이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선생님 받았으니까 이거 2개 가져가서 이거 완벽하게, 다시 시험 칠 거니까 준비해 오세요. 자, 그래서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죠. 사람들 자야만 한다가 뭐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뭔지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면 뭐? 사람들 뭐죠? 이거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흔히 많이 쓰는 표현 단어인데 영어 단어 중에 people이죠. people. 왜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 People, people, people. 누가? 사람들이 뭐 한다? 자야만 한다. People. 피퍼 슬립 이렇게 피퍼 안 들려 해리야 조금 더 크게
people like night Okay, 혜리 조금 더 연습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예. 재우, 예, 오세요.